상황이고 3위 수원도시공사 역시나 4위 화천케이스포와 승점이 한 점 주의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윤영글 골키퍼, 보백에 이은지, 이세진, 손다슬, 박세라, 중원에 손윤희, 전은아, 아스나, 그리고 전방에는 나희, 이네스, 김인지가 있습니다. 네. 수원도시공사 박희령 감독, 골문에는 전환을, 보백에 서진주, 이은미, 김수현, 서현숙, 중원에 마도카, 이정은, 권은솜, 그리고 전방에 문미라, 여민지, 황혜수가 있습니다. 네, 득점 랭킹에서도 뭐 두 팀의 선수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 경주 한수원,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손다슬이 헤딩으로 끌어냈지만 다시 볼을 가져오는 문미라,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짧게 연결, 문미라의 왼발 슈팅! 네! 막아냈습니다. 윤영글! 문미라 선수가 이번 경기 첫 번째 슈팅이죠? 네. 네, 멋진. 깜짝 놀랐을 정도로. 워낙 풀백이지만 이제. 그렇죠. 이네스! 빠른데요! 이네스! 네. 막아냈습니다. 천안을! 이네스의 슈팅은 정면이었습니다. 네, 수원에서. 네, 자, 우측 연결됐고요. 자, 그대로 얼리 크로스. 여민지 슈팅! 네. 크로스발에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역습 과정을 좀 간결하게 가져가면서. 네. 이정은 슛! 네. 막혔습니다. 뒤쪽 있어요. 마도카 하지. 다시 짧게. 이정은 오른발 높게. 네. 여민지 선수에게는 조금 높았던 패스였습니다. 그렇죠. 수원 입장에서는 던진 패스 연결됐습니다. 황혜수에게. 황혜수 먼 거리 왼발 슈팅! 네.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우선 황혜수 선수의 크로스바를 때렸던 장면이고요. 그렇죠. 정말. 네. 것 같은데. 네. 경기가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전우나 아주 짧게 이네스 막아냈습니다. 천원이 슈퍼십. 이런 장면들이 이제 전우나 선수의 앞쪽에 공간이 넓게. 이정은의 패스, 그리고 황혜수 왼쪽 측면 문미라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슛! 막아냈어요! 유령글! 이번에 황혜수 선수의 패스가 조금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문미라 선수가 굉장히 센스 있게 또 앞쪽에서 잘라내면서 굉장히 멋진 슈팅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윤영글 골키퍼의 이 선방 장면도. 그렇죠. 여기서 이거를 또 막아내네요. 네. 정말 두 선수 모두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결국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경기를 보여준 후반전이 이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박예현 선수가 교체 투입될 때 전은하 선수가 조금 더 측면으로 위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이네스 선수가 측면에서 후반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영글 골키퍼 앞에는 마도카 하치, 짧게 박예은 오른발 슛! 네. 굉장히 날카로웠지만 골문으로는 향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손다슬이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박세라 크로스 이네스 골! 선취골 이네스, 경주 한수원 1대0입니다. 측면에 박세라의 크로스, 이네스 선수가 굉장히 잘 잡아놨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잡아놓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수비를 속이고 슈팅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김유정 주심이 부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또 수원 선수들은 이네스 선수가 볼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라는 어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각도로는 잘 안 보이는데. 우선 득점은 취소가 됐는데요.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 장면은 전은하 선수의 오프사이드로 보이는데. 네, 전은하 선수가 득점 장면에 관여를.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뭐 전은하 선수의 위치는 분명히 오프사이드 위치였고. 네. 전환을 골키퍼를 방해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관여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득점은 인정이 되지 않았고 스코어는 0-0. 이네스! 네.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네, 골문을 가는 장면에서 두 번 더 오프사이드로 선언이 됐지만 이 장면. 네. 전환을 골키퍼도 굉장히
정말 잘 차고 정말 잘 막아줬습니다. 손 끝에 정말 살짝 걸렸어요. 그렇죠. 나희. 아스날 원터치 패스 연결. 굉장히 좁은 공간 이네스 어렵게 돌아선 이후의 네. 슈팅은 봤거든요. 부상 없이 좀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으로 팀. 아, 좋은 패스. 네. 아, 지금 마지막에 이세진 선수의 태클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그렇죠. 나희 원터치 패스 연결. 그리고 서지현. 서지현 안쪽으로 접어놓고 오른발 슛. 네. 막아내는 전환을 골키퍼. 자, 오늘 경기를 중계 하지만 아웃되지 않았고 나희 곧바로 박스 안쪽 헤딩. 막아내는 네. 전환을. 아, 이 전은하 선수가 네. 헤딩슛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이은미 선수는 경기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전은하 선수가 굉장히 잘 방향을 돌려줬고. 그렇죠. 오늘 전환을 골키퍼의 안정감은 굉장히 좋네요. 수원. 높게 올라왔습니다. 네.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후반전에 굉장히 파손될 수 있습니다. 아스날 패스 연결. 그리고 전은하 곧바로 오른쪽. 뭐 이어만 이후의 슈팅은 드디어 골문에 카르미나스코 1대0 경주할 수. 그렇죠. 서지현 선수가 이네스 선수와의 원투 패스였나요? 네. 네, 굉장히 좋은 원투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골문 구석을 완벽하게 가르는 전한리 선수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지현 선수의 슈팅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네. 네. 벤치를 향해 아, 정말 또 하나의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던 서지현 선수. 오늘 교체로 투입이 됐는데 이 서지현 선수가 또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방에서 이렇게나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멋진 득점 장면을 보여줬던 서지현 선수고 굉장히 좋은 또 원투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 과정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과정과 결과 모두 잡아내면서 굉장히 늦은 시간이지만 일단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하고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조금 경기를 몸을 좀 몸 상태를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0. 경주한 수원이 홈에서 수원도시공사를 꺾으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 두 팀 모두 오늘 경기 준비 정말 잘했다라는 모습이 느껴질 정도의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고요. 오늘 경기에서 경주의 서지현 선수의 득점